서울교회 신도들이 PD 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신도들이 상당히 많네요. 엄청난 양의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교회의 재정 관련 서류가 원본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이 자료들이 재정 비리 관련된 증거 자료들입니다. 3월 달에 저희가 진입을 하면서 구청에 있는 서고에 가서 발견했는데, 2018년 박노철 목사는 반대파의 예배 방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어 용역회사 직원을 고용해 교회에 진입했습니다. 오장로 측은 박노철 목사가 불법 용역까지 고용했다고 비판합니다. 근데 이 용역은 합법적인 용역이었어요. 경찰서에 배치 신고를 받고 그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들어와서 뭐 막 훼손하고 그다음에 폭력 수구 이래 가지고 수도 경찰서에서 해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3월 9일 3시쯤 아마 해산됐을 거예요. 네, 오후 3시경. 네. 그랬는데 해산했어요. 박노철 목사가 한 7시 7시쯤 한 40명 내지 50명 불법 용역을 다시 이제 7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아수라장이었었어요. 여기 말도 못해. 여기 다 부서지고 뭐 다치고. 예예. 오장로 측은 박노철 목사가 1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의 불법 용역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자, 예배 드리러 갑시다. 제출한 새가족 등록카드예요. 아, 요 새가족 등록카드. 예, 예.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신자 제일 처음 오면은 교회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네, 예. 이게 교인들. 박 목사 측은 서울교회 교인으로 등록한 일부 용역회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돕는다고 주장합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용역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런 그 카드를 가지고, 아니 옛날에 시라순이도 바깥에 다니면서는 깡패했지만 그분들이 자제들은 이제 목사님이 아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 성도예요. 저희들이 여기 와서 그 일반 성도들을 그 친구들이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노철 목사 측은 1층을 제외한 교회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던 서고를 발견했습니다. 이종윤 초대 담임 목사 시절부터 재정과 행정 서류를 보관해 온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2000년, 99년, 93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비어 있는 여기는 몇 년인지 전혀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이 장부들이 여기 아래까지 해서 다 없어진 거예요. 아, 이거는 뭔가 우리에게 그 밝힐 수 없는 비밀이 있구나, 감춰진 곳이 있구나 해서 저희가 이제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고에서 발견한 재정 관련 서류들입니다. 서류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서울교회 법인과 은행 계좌가 드러났습니다. 서울교회 4개 법인 이름으로 413개의 금융 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맨 처음에 찾을 때는 우리 뭐 통장해봐야 뭐 한 10개나 뭐 한 20개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 쏟아지는 거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참 황당하죠. 네, 여기 보니까. 일반 기업도 아닌 교회에서 발견된 413개의 금융 계좌. 재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무국장은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시끄러지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보니까 네. 저희 교회가 그 여기 이 예배당 지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아마 그때부터 아마 그분 당신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그럼 사무국장님도 이 일이 시끄러워지기 전에는 잘 모르셨겠군요. 그런 게 그렇죠. 예예. 회계는 회계부가 따로. 계좌가 사용될 무렵 재직한 전 사무국장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차명 계좌가 이 서울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뭐 알고 계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불과 2년밖에 근무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제 있을 당시에는 차명 계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계좌들이 서울교회 이름의 도장으로 개설됐습니다. 413개의 계좌가 집중적으로 개설될 당시 담임 목사는 이종윤 목사였습니다.
대전교회도 여러 개가 있고 남성교회도 여러 개가 있고 교회 학교는 수십 개가 있으니까 그거 다 만들려고 보니까 그 통장이 여러 개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1년이 지나면은 그것도 회장이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히 부장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갱신을 하고 30년을 지나니까 그게 뭐 몇백 개가 됐겠죠. 하지만 서울교회 사무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은행 계좌는 30여 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고객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울교회 가로치고 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업의 부장이 뭐 1년마다 바뀌고 2년마다 바뀐다 해서 이 계좌를 변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언제 개설됐냐면 2009년 7월 7일에 개설됐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쓰고 있냐면 2018년 2월 19일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사용 중이 그렇습니다. 그 한 번 개설된 계좌는 보통 10년 내지 15년, 20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 담당 부서에 부장이 바뀐다고 계좌를 새로 계산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